9일 17년 11월 33번 이제 분양했습니다. The acceleration of human migration toward the shores is a contemporary phenomenon. 잠깐만요. 펜을 좀 바꿔야 되겠네. Is a contemporary phenomenon, but the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the potential risks regarding cultural living are not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예, 그래서 그 가속화, 뭐 인간들의 이동이죠. Migration 많이 나온 단어입니다. 이런 것들 toward the shores. Shore, 뭐 coast 이런 것도 비슷하죠. Shore라든지 coast라든지 이런 것도 비슷한 말들. 뭐 조금 더 낮은 단계 단어 beach 이런 것들 있죠. Shore 쭉 연관 단어 treacherous를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뭐 요게 주어죠. acceleration이 주어니까 이렇게 어울리고요. 뭐 r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인간들의 해안가로의 이동의 가속화, 점점점 해안가로 몰려가서 살게 되는 것은 현대적인 현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현대적인 현상이다. 벗이나 왔죠, 벗. 우리 주목해야 될 접속사죠. 그러나 The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위에 거하고 굉장히 구조가 비슷하네요. Of the potential risks. 어이구, 퐁당퐁당이네요. Risks regarding cultural living are not 뭐 contemporary 뭐요 같은 게 생략인 거죠. A contemporary phenomenon 이렇게 되어 있겠네요. 오케이. 그러나 또 어떤 지식이죠. 이뭐 knowledge, understanding 비슷한 말, 뭐 지식과 이해 of the potential risks. 어떤 잠재적 위험이네요. 잠재적 위험. 벗이 나왔으니까 뭐 이런 안 좋은 네거티브한 부정적 단어가 보이네요. 요런 거잘 처리해야 된다. 리가딩 같은 거. 그러니까 위험은 위험인데 뭐와 관련 있는 뭐 about 같은 리가딩 하면은 뭐 about하고 about이나 뭐 of 같이 그런 식으로 역할을 합니다. 뭐에 관한 cultural living, 해안가에서 삶이죠. 해안에서 사는 것에 관련된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한 어떤 knowledge understanding은 not contemporary phenomenon. 됐습니까? 그렇지 않다. 이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가 뭔지. 뭐 요즘 그러니까 지금 뭐 자꾸 해안가로 몰려가서 사는 것은 요즘 막 사람들이 좋아하고 막 그런 일이지만. 거기에 뭐 regarding coastal living에 대해서 잠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이해는 그렇지가 않다 했는데 어떻지 않다는지 분명하지가 않아요. 이게 뭐 어떻지 않다고 얘기하는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indeed가 또 나오고 있죠. 중요한 단어. indeed 어떤 이제 그글 쓰는 사람의 태도가 어떤지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오케이. Indeed, even at a time when human-induced 뭐 greenhouse gas emissions were not exponentially altering the climate, warming the oceans, and leading to rising seas, our ancestors knew how to better listen to and respect the many movements and warnings of the seas. Thus, 이런 식으로 얘기하네요. 실제로 여기에 왜는 관계부사죠. 뭐 역할은 관계부사인데 요거랑 요렇게 at a time을 구분해 주기 때문에 심지어 요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조차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문법적으로 관계부사인데 하는 일은 시간의 부사절 같은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when이 꾸며주는 게 전치사 붙어 있는 at a time을 꾸며주기 때문에 이분까지 합치면 심지어 human induced greenhouse gas emissions were not exponentially climate 했을 때에도 이렇게 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인간이 유발한 온실가스 배출이 human induced 자 중요한 단어입니다. induced 인간이 유발한 인간에 의해 촉발된 human induced 뭐 pollutant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되겠죠. human induced pollutant 이런 단어는 이런 식으로 인간이 유발한 뭐 오염물질 뭐 이런 것들 human induced disaster 이런 것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냥 외우기 힘드니까 Human Induced Disaster 뭐 재난이죠 뭐 오염물질이죠 이런 식으로 인간이 유발한 Greenhouse Gas Emission 뭐 Human Induced Greenhouse Gas Emission 이렇게 외워도 되겠네요 이 Green, Human Induced 같은 표현은 그래서 were not 그러니까 인간이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이 어떻지가 않았다 기하급수적으로 말이죠. 좀 어려운 단어 나왔는데 밑에 나와 있지 않나요? 뭐 이런 단어 이렇게 뭐 처음에는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나중에는 좀 지나면 안 나오기도 하니까 나올 때마다 봐뒀다가 뭐한 번에 외우기 힘드니까 자주자주 익혀줘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인간이 유발한 위치가 좀 바뀌었네. 잠시만요. 인간이 유발한 어떤 인간이 유발한 온실가스 배출이 기하급수적으로 기후를 변화시키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changing의 의미입니다. alter 하면은 treacherous로서 change 하고 alter 하고 같이 놔두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러고 딱 보니까 병렬구조 시작된 거 병렬구조 end에서 끝나겠죠 여기서 그리고 나서 요 쉼표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하나의 테크닉인데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해서 엔드가 여기 있으니까 요심표하고 요심표는 다 병렬이야. 근데 여기에서 엔드에서 끝났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쉼표는 병렬이 아니고 여기서부터는 주절이 시작된 거예요. 주절이 시작된 거. 주절 시작. 그러니까 똑같은 쉼표인데 쉼표가 좀 달라요. 그럼 뭐로써 할수 있느냐? 아. 여기에서 엔드에서 병렬은 끝났구나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뭐그 인간에 의해 유발된 그린하우스 가스 에미션이 not이 계속 붙어 있으니까 not altering, not warming, and not leading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병렬구조. 병렬구조 파악도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병렬이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주어고요. 요 부분이 주어고, 요 부분이 주어고, 정확하게 여기 주어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not까지가 계속 여기에 아예 그러니까 여기에 전부 다 were not warming, were not leading. 자, 요게 좀 어렵겠네요. 요거 파악하는 게. 여기에 전부 다 were not leading, were not warming이 생략됐다는 거. 그러니까 인간이 유발한 온실가스 배출이 were not altering 했고, were not warming 했고, were not leading 했다는 걸 파악하는 게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실제로라고 해놓고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쭉 이제 실제로 이분 At a time when human induced greenhouse emissions were not, 그러니까 누가 뭐 하지? 인간에 의해 유발된 온실가스 배출이 기하급수적으로 기후를 altering, changing 하지도 않았고, 바다를 따뜻하게 만들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뭐 해수면 상승을 얘기하는 거네. 해수면 상승을 유발시키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lead to는 cause로 바꿔 쓸수 있죠. 일으키다는 뜻이니까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니까. 근데 cause하고 lead의 차이점은 cause는 타동사기 때문에 전치사가 필요 없지만 lead는 자동사기 때문에 지금은 필요하죠. And were not causing rising seas, leading to 2가 전치사의 2라는 것도 종종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rise 같은 형태, 엉뚱한 형태 해놓고 이런 형태는 안 된다라는 거. 저차도 쭉 이어져죠. 이제 주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문장에서. 오케이. 잠시만요. 우리들의 조상들이 이러한 시기에도 말이죠. 여기서 실제로 이러이러한 인간이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시기라고 볼수 있겠죠. 인간이 좋지 않은 어떤 영향을 끼치는 시기에도 결과적으로 이러한 뭐 아주 심하게 나빠지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들의 조상들이죠. 우리 조상들이 알고 있었는데 How to better listen to the many movements 이렇게 하는 거죠. How to respect the many movements and warnings of the seas.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더잘 귀를 기울이고 또 존중할지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조상님들은 어떻게 더잘 귀를 기울이고 더 존중을 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바다로부터 들려온 어떤 움직임과 경고죠.
바다로부터 오는 어떤 움직임과 경고를 어떻게 하면 bell listen to 하고 respect 해야 될지를 유하고 계셨다. 우리 조상님들은 다 알고 계셨다. 해놓고 이제 이게 떠서 가서 떠서. 그러므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가는 거죠. ruining natural habitat. 그렇죠. 자연적인 어떤 삶의 터전을 뭐 파괴했다. 뭐 이런 거좀 어색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leveling the ground evenly. 그렇죠. 이 선택지가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땅을 균등하게 평평하게, 그러니까 땅이 뭐 이렇게 둥둥한 거를 싹 밀고 평평하게 만든다. level the ground evenly. 땅을 평평하게 만드셨다. 하지 않았다 이겠죠. forming primitive superstitions. 그렇죠. 원시적인 어떤 그 미신이죠. 원시적인 미신을 형성했다. 원시적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살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다. 뭐 아닌 거고요. blaming their ancestors. 조상들을 또 욕했다. 뭐 이전의 조상들을 막 욕했다. settling father inland. 그렇죠? 이게 답이 되고, 그렇죠? father하고 father하고 비교했었죠. 폴더는 더 심하게 정도를 나타내는 거라고요. 파더는 거리를 나타내, 더 멀리 라는 뜻이었어요. 전부 다 파로부터 왔는데, 파가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다는 뜻도 있고 정도가 심하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면 거리상의 비교급이고 이렇게 되면은 정도상의 비교급. 오케이. 그래서 뭐 점점 더 이제 뭐 내륙 쪽으로 가서 정착을 했다는 얘기예요. 옛날 조상들은. 자, 그리고 얘를 이게 답이 되는 것을 좀한번더 이제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왜냐면 for instance라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들어갈 행동을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여기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along Japan's coast, hundreds of so-called tsunami stones, some more than 6 centuries old, were put in place to warn people not to build homes below a certain point.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를 따라서 Japan's coast, 뭐 아까 나왔던 shore하고 비슷한 단어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의 해안가를 따라서 오케이. 얘가 hundreds of 하고 붙는 건 요구죠. 그러니까 수백 개의 돌들이죠. 근데 뭐라고 불리는 쓰나미 스톤이라고 불리는 이죠. 쓰나미 스톤이라고 불리는 수백 개의 돌들이 여기 이렇게 가면 되죠. were put in place. 놓여 있었다네요. 이건 동격이네요. 동격. some more than 6 centuries old. 어떤 것은 뭐 600년 이상 된이 말이죠. 어떤 쓰나미 스톤 중에 어떤 것들은 쓰나미 스톤 중 어떤 것들은 600년 이상 된, 요 동격이고요. 그런 것들이 놓여 있었는데 의도를 나타내는 거죠. 잘 써놨네요. 뭐 하기 위해서 warn, 구조는 warn a to do인데 not to do 했죠. a에게 뭐뭐 하지 말라고 경고하다는데 to 붙여서 경고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건설하지 말라고 homes. 그렇죠? 어떤 보금자리를 건설하지 말라고 집을 건설하지 말라고 어디에다가 특정하리죠 이거. 이게 지금 명사를 꾸며줄 때는 특정하니고 I am certain 이럴 때는 확신하는인데 특정하리죠. 어떤 특정한 지점 아래로는 특정한 지점 아래로 자 요게 정답 단서가 되는 요런 거죠. 그렇죠? 어떠한 특정한 지점 below a certain point에는 저 not to build homes 하라고 경고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바다에 가까운 쪽에는 집을 짓지 마라는 얘기가 settle farther inland 더 내륙 쪽으로 정착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over the world 전 세계를 걸쳐서 이런 얘기죠. world 전 세계를 걸쳐서 moon and tides, winds, rains and hurricanes were naturally guiding human settlement soils. 그렇죠? 이제 마지막 문장은 뭐 어떻게 하냐? 어떤 자연적인 조건에 따라서 사람들이 정착지를 선택하는 거에 영향을 끼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걸쳐서 그래서 뭐 달에 뭐 조수 간만이라고 하면 되겠죠. 달과 조수, 밀물 썰물, 바람, 뭐비 허리케인들이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간 ING 형태 될 수밖에 없죠. 애들이 안내를 하니까 가이디드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했죠. ED냐 ING냐.
뭐 하고 있는 중이다. 뭐 하고 있는 중이다. 가이드하고 있는 중이었었다. 옛날을 얘기하는 거죠. 옛날. 여기 과거형이 써 있는 이유는 우리 앤시스터들은 자연의 소리를 잘 귀기울여 들었으니까 옛날에는 이런 자연으로 이게 전부 다 자연의 메시지죠. 여기가 자연의 메시지를 뭐 했다? 잘 귀기울여 들어서 얘들이 안내해줬다. 인간의 세트먼트 초이스를 정착지 선택을 잘 해줬는데 요즘은 요즘 사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하는 말이 요즘 사람들 자연의 경고를 너무 안 들어 뭐 이런 느낌이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아주 강력하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정답 단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문장이라고 볼수 있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를 들어, Long Japan's coast tundras of so-called tsunami stones, some more than 6 centuries old, were put in place where to warn people not to build 하라고 뭐를 homes를 어디다가 below a certain point 특정한 지점 이 밑에다가 짓지 말라고 경고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봐주면 되겠고요. 뭐그 외에 또 살펴볼 내용이 뭐 특별한 건 없어 보입니다. 오케이. 어휘는 제가 다 정리해서 드렸으니까 뭐 하면 되겠고요. 뭐좀 양이 많은데 양이 많아도 반복해서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것들 알고 모르는 것들 정리하면 좀더 단어를 많이 학습할 수 있습니다.